상당한 수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스테로이드를 좋은 면도 있지만은 우리 몸에 부작용도 상당히 많은 약인데 이걸 잘 가져서 써야 되죠.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그 골괴사증이 발생률이 확실히 높은 원인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인공관절을 하는 원인을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나라의 전체 인공관절을 받는 환자의 약 70%가 골괴사가 원인이 돼서 인공관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수술 다음 날. 유명철 교수는 수술 이후 환자 관리에 매우 철저하다. 10년 전에. 그래서 환자를 만나기 전 엑스레이를 보면서 환자의 수술 후 결과를 꼼꼼히 체크한다. 수술 결과가 좋은 것은 절반의 성공이요. 나머지 절반은 환자의 만족도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유 교수. 모든 부분이 왼쪽하고 비교했을 때 좌우 대칭이 딱 되도록. 특히 유 교수의 회진은 꼼꼼하기로 소문이 나서 후배 의사들을 바짝 긴장시킨다. 어제 수술한 윤한모 환자. 발목 운동부터 시켜보는 유 교수다. 발목 운동은 환자의 신경 상태는 양호한지 혈액순환은 잘 되는지를 체크할 수 있다. 근육이 살이 빠지지 않고 빨리 걸을 수 있으니까요. 심호흡도 좀 하셔서 코로 들이마시고 폐합병증 예방 조치부터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챙기는 유 교수는 폐를 확장시키는 거거든요. 이렇게도 특히 수술 직후부터 재활 운동을 매몰차게 시킨다. 수술 다음 날부터 시작하는 줄 운동은 누워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전신 운동으로 환자의 빠른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 지난 37년간 고관절 분야란 한 우물을 파온 유명철 교수. 불모지와 같던 이 분야에 매달린 이유는 무엇일까? 부친이 옛날에 철도 사고가 나가지고 이 손을 절단을 했었다고요.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의술이 너무 열악하고 정말 좋은 의사를 못 만나서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잘하면 살릴 수도 있지 않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와간 절단해서 항상 이 의술을 끼워 다녔어요. 여기 의술을. 아버지에 대한 보답으로 선택한 전공은 새로운 치료법에 도전케 했다. 국내 최초로 절단사지 재접합 수술 성공. 그리고 김재현 선수를 살린 흉연 치환술은 그의 도전이 이뤄낸 금메달이다. 유명철 교수의 진료가 있는 날, 진료실에는 그의 이름 하나만 믿고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환자들이 많다. 유명철 교수님이 많이 수술을 하셨다고 해서 크게 수술하는 거에 겁내거나 뭐 그런 건 없었고요. 다리를 이렇게 걷지를 못했어요. 걸으면은 돌멩이 부딪힌 것처럼. 진짜 아팠어요, 심했어요. 이렇게 기울리면서 걸어요. 근데 나는 어떻게 잘 해가지고 반드시 걷잖아요. 하나도 차이가 안 나고 발 차이가 길고 짧고 그래서 잘못하네. 네, 안녕하세요. 유 교수의 진료실은 화기애애하다. 문턱 높은 의사가 아니라 언제든 환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 때문이다. 지금 몇 년 됐죠? 15년 됐어요. 15년 됐잖아요. 네. 그래서 15년 동안 내하고 같이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보고 지나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는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그죠? 항상 네. 수술 환자의 이름까지 기억하는 의사는 흔치 않다. 유 교수는 환자의 시시콜콜한 것까지 기억한다. 최고의 수술하는 의사를 넘어 최선을 다하는 의사임을 알기에 환자들은 그와 오랜 인연을 맺는다. 아유, 박사님 말 들으니까 이게 후루룩 한데. 이제 좀 또 한번 사귀고 있잖아. 그 이래가 또 이제 1년 버티고 또 1년 후에 또 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관절 질환의 증상은 특별하지 않다. 일반적인 증상은 세 가지다. 양반다리가 안 되거나, 고관절에 통증이 심한 경우, 이때 무릎이나 허리 통증도 고관절이 아파서 올 수 있다. 한쪽에 체중을 싣게 되면 흔히 다리를 절게 되는데 이럴 경우 고관절환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
유 교수의 환자들은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다른 곳에서 치료가 힘들어오는 환자들이 많다. 힘겨운 걸음걸이만큼이나 여러 번의 실패 끝에 유 교수를 찾아온 이강석 씨. 올해로 환갑 인근은 무혈성 괴사로 지방병원에서 벌써 세 차례나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지만 통증도 걸음걸이도 무엇 하나 나은 것이 없다. 다른 이야기를 허지를 안 해요. 지난번에 세 번의 수술 실패 환자. 유 교수에게도 까다로운 상대다. 한눈에 봐도 그의 고관절은 여러 번의 수술과 재수술로 복잡하기만 한데. 그래서 뭘 할 건지 결정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 염증이 심하게 있으면은 이거 지금 섣불리 건드렸다가 염증이 이렇게 막 악화되면 큰일 납니다. 경험 많은 유 교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어조가 상당히 조심스럽다. 저 우리 확인하고 다시 한다면은 지금 걸어 다닐 때 이렇게 오른쪽 힘이 이런 최악의 상태로 버텨왔을 환자의 심정은 오죽할까. 오른쪽 다리 이 순간 그가 바라는 것은 오직 유 교수의 수술뿐이다. 안 되죠. 해봐요. 네, 못 쓰죠. 네. 그래서 하도 보폭해가지고 서울까지 와가지고 물어보니까 여기서 박사님이 못 오면 우리나라에서는 못 고치니까 박사님한테 이렇게 찾아가서 사정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네. 하지만 어려운 조건이라 선뜻 수술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재수술 전 수술 부위의 염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가 핵이약 검사다. 이 검사로 관절 내의 염증 반응을 확인하는데 만약 염증이 심하면 수술을 연기해야 한다. 이강석 씨는 수술을 연기할 정도의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 핵이약 검사 후 어렵게 이강석 씨의 수술이 결정됐다. 힘겹게 결정된 수술. 수술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안심하는 듯 보였다. 이강석 환자의 수술장. 까다로운 재수술을 위해 유 교수는 다시 한번 수술 부위를 확인한다. 이날 수술은 마모가 심한 왼쪽 인공연골.